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왕에서 몰아내고 결과적으로 영월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조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고, 그래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조의 두 아들이 아이러니하게 둘 다 20살에 죽습니다.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었고 둘째 아들 예종이 20살에 죽었습니다.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이 나이가 4살 넘어 어렸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큰아들 의경세자의 자식들을 왕으로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 13살에 왕이 되니 그 자을상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입니다. 아무래도 자을상군이 왕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가장 큰 원동력은 자을상군의 부인이 한명회의 딸이었다는 데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어찌됐든 간에 13살의 어린 나이에 자을상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희왕과 8년간 수렴청정을 합니다. 13살에서 8년이면 21살까지 수렴청정을 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18살부터는 성종이 직접 정치를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에게 시호 성종이라는 시호를 줄 때는 그만큼 그 왕 때 뭔가 체제가 정비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특히 유교국가에서는 유교적 정치념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 역사의 성종이라는 시호를 고려 성종과 조선 성종이 가져갑니다. 고려 성종 역시 중앙 정치 조직을 확립되면서 유교 정치념이 확립되었고 마침 그 고려 성종 때부터 문벌귀족 사회가 개창이 됩니다. 고려 성종 때는. 근데 조선 성종 때는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역시 체제가 정비되고 바로 이 조선의 성종 때 사림 세력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보통 이 성종을 당시 관료들이 바라볼 때는 세종대왕 이상가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의 성종의 별명이 주요순 야걸주. 야, 낮에는 요순 임금처럼 어마어마한 성인 군자고 좋은 임금이었다가 밤에는 걸주 같은 폭군이었다는 게 아니라 여색을 많이 밝히셨거든요. 조선 왕들의 후궁 숫자를 보면 연산군 제외하고 연산군은 다 조선의 여인이 자신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연산군은 제외하고 후궁이 가장 많았던 게 태종 이방원입니다. 19명.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가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 남편 왕으로 만들면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태종 이방원이 막 후궁들을 들이고 그리고 원경왕후 민씨의 오래비들 4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 후궁이 많았던 왕이 성종 12명이고 세 번째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도 후궁이 10명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세종대왕의 왕비셨던 부인이셨던 소헌왕후는 정말 참 중전마마로서 시기 질투 이런 걸 보이지도 않으셨고 가장 중전으로서 역할을 잘하신 분이 역시 세종대왕의 부인이셨던 소헌왕후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성종이 이제 밤에 여색을 밝히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 명의 딸을 일찍 죽고 두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폐비윤 씨라고 했죠. 그래서 성종이 여러 후궁들 처소를 막 자주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폐비윤 씨가 시기 질투를 느껴가지고 성종과 후궁이 사랑하고 있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후궁 머리채를 잡고 막 뒤흔들고 그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에 오선지를 그었다 막 그런 말씀까지 드렸고 그래서 폐비윤 씨가 죽었는데 이거 폐비윤 씨를 죽인 건 당시 성종의 엄마 인수대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정희왕후 인수대비 그리고 폐비윤 씨 이 세 명의 여인을 다 경험한 게 성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희왕후로 할머니로서 성종을 수렴청정했고요. 인수대비는 현실적인 권력자였고 그리고 부인이 폐비윤 씨였는데 보통 인수대비가 폐비윤 씨를 죽였다라고 보는데 이건 누가 죽인 겁니까? 성종이 죽인 거죠. 폐비윤 씨는. 아니 엄마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었던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면 엄마가 어떻게 죽여? 이건 성종이 죽인 겁니다. 실제로. 아니 관료들조차도 폐비윤 씨가 당시 원자의 엄마였기 때문에 관료들조차도 폐비윤 씨 죽이는 걸 불편해했습니다만 폐서인 만든 것도 성종의 의지였고 사양 먹여버린 것도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이 정말 대단한 군주였던 게 공부 능력이 세종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왕이 신하들과 학문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이 경연을 했던 조선의 세 명의 위대한 군주가 세종이 집현전에서 경연을 했고 그 다음 성종이 다시 경연을 하고 싶어서 책 문서나 보관하고 있었던 홍문관을 경연하는 기관으로 다시 개편을 했고 훗날 정조 이산이 규장각에서 경연을 하는데 성종이 13살부터 38살 죽을 때까지 25년 재위 기간 동안에 경연만 9229번을 합니다. 이 9, 2, 2, 9가 엄청나게 유명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1년 365일 곱하기 25년을 해도 9000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해서 관료들과 학문적 토론을 했다는 게 성종이니까 이 성종의 끈기도 정말 대단한 거고 학문적 열망 역시 대단한 거고 관료들에 대한 존중 역시 대단한 거죠. 세종대왕은 은근히 자신이 관철하고자 하는 것을 관료들과 싸워가면서도 기어이 이끌어내고 뭐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좀 집요함이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는 궁궐 내 경복궁 내 내불당이라는 불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유교국가 조선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냐고 관료들이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불당 만들어버리죠. 한글 창제한다고 하니까 또 관료들 거의 대다수가 무슨 미친 짓거리 하는데도 한글 창제해버리죠. 막말로 천민 출신 장영실 데리고 혼이 가니 그 다음 해시계 물시계 자경루 물시계가 자경루고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까지 만들어내는 건 역시 세종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성종은 관료들이 비판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당시 관료들은 성종은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더군다나 성종 바로 전에가 예종인데 예종 기껏해봐야 1년이잖아. 그 다음 바로 전에가 세조였잖아. 그러니까 세조에 성종 넘어올 때까지 몇 년 걸리지도 않았는데 세조의 공포정치를 경험했던 관료들 입장에서는 성종만큼 대단한 성군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 성종은 또 놀 때는 기똥차게 잘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은 그 막말로 학문에만 몰두했던 왕이었던 반면에 성종은 활 쏘기 즐겨했고 매를 키우고 동물들을 또 보는 거 좋아했고 밤에는 또 여색 밝히는 게 어마어마했고 뭐 일설에 의하면 성종이 워낙 여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변장을 하고 밤에 나가가지고 그 일반 양반네들 노는 술집까지 기웃거렸다 뭐 그런 말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야 성종은 갖출 게 다 갖춘 왕이고 어찌 보면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세종과 연산의 피가 몸에 흘렀던 군주가 바로 성종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종의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제 연산군이 배워버린 건데 이 성종의 업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 완성이죠. 근데 이 경국대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조 업적이에요. 이게 완성된 게 성종 때였던 거고 그 다음 세조의 신하였던 신숙주가 조선의 대표 의뢰서인 국조 오래의를 만들기도 하고 신숙주가 젊은 시절에 일본을 여행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해동제국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동국여지 숭남이라는 최고의 지리서 물론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역사서 동국통감 그 다음 우리 글들을 모아 만든 동문선 이 동국여지 숭남과 동문선과 동국통감은 서거정이라는 인물과 함께 만들어내고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성현에게 당시 궁중음악 악을 총정리하게 만드는 악학괴범을 만든 인물이 바로 또 성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성종을 높게 봐야 되는 건 세조부터 훈구척신들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예종이 그 훈구척신들을 약간 건드리려다가 예종이 독살됐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종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됐고 정의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원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조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한 명이나 신숙주 같은 관료들이 제상처럼 왕을 이렇게 보좌하는 원상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성종은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보다 보니 그 훈구 대신들을 현재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훈구파들을 비난하는 사림 세력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는데 이 사림들은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고 고려 왕조를 유지를 주장했던 정몽주나 이승인이나 아니면 길제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옹건파 사대부의 후예가 바로
살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고 이 살림은 두문동에서 불출했죠. 약 100년간.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성종인데 바로 이 살림들이 삼사, 조선의 삼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인데 특히 사관원과 사원부가 간쟁합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봉박합니다. 당신의 명령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 서경권 인사청문회 열어버립니다. 그걸 전부 다 제도를 정착화시키면서 살인들의 간언을 일일이 수용했던 정말 멋진 왕 성종. 그런데 성종이 38세에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도 50대에 돌아가시고 세조도 50대 나이에 죽죠. 54세, 3세 이 무렵에 죽는데 막말로 여러분 성종이 한 15년 정도 더 통치를 했더라면 성종이 업적도 그만큼 더 많이 남겼을 거고 세종의 버금가는 성군이었다는 건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만 야 성종의 치세가 조금 더 오래 갔더라면 조선이 조금 더 평화롭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산군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연산군의 심성을 보고 성종이 세자 체인지를 했더라면 연산군 시절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가 동시에 그러나 성종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부분이 경국대전에 여성의 재가를 금지시키는 법을 집어넣어버리고 서얼금고법이라고 해서 서얼들을 차별하는 법을 경국대전에 집어넣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앞으로 400년 동안에 그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들과 그 다음 서얼들의 피눈물은 조선 이후 역사 400년과 함께 슬픔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종의 업적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훈과 살림에 대한 비교를 해야 연산군이 살림들을 많이 죽였던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이야기가 될 테니까 제가 이 훈구 살림을 지금의 진보 보수와 한번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이 그렇게 재밌는 파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독살설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독살했을 리가 없죠. 그만큼 신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임금 성종이었는데 그래서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세종대와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열었던 성종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